확진자 폭증에 가장 고초를 겪고 있는 곳이 요양병원과 시설입니다. 방호복이 없어 일회용 비닐 비옷을 대신 입고 노인 환자들을 돌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코트 격리 중인 경기도 내 요양병원 등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 병원 관계자들은 상황이 갈수록 열악하다고 호소합니다. 방호복이 없어 심지어 비닐로 된 일회용 비옷을 입고 환자를 돌보기도 합니다. 방호복이 모자라니까 최대한 일회용 비닐 우위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걸 입고 쓰고 버리라고. 의료진과 간병 인력이 줄줄이 감염되면서 진료 공백도 잇따릅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확진된 상태입니다. 격리하면서 쉬셔야 될 요양보호사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점입니다. 치료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투약 시기를 놓치는 일도 벌어집니다. 처방은 처방대로 되고 약이 없어가지고 오늘 못 줬으면 그럼 그 환자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환자한테 쓰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사망자 3명 중 1명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취약한 고령층 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